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8 핸드볼 코리아 대학선수권대회 2부 리그 경기 2부 리그 경기도 저희가 중계해드립니다. 영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경기 강원 삼척실내체육관에서 계속 중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남은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대학 1부 리그 팀의 정말 숨막히는 경기, 접전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정말 재미있게 한 시간을 펼쳐줬던 양팀 선수들 정말 기분 좋았고요. 또 네.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얘기해주고 싶고 또 부상했던 선수가 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네. 선수 빨리 빠른 회복을 또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 선수들은 상당히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고 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경기는 사실은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또 이 핸드볼에 대한 열정들은 또 이 선수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네. 심판을 보러 갔었는데 그 선수들한테 하루에 훈련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4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너네는 네.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운동도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을 네.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또 한번 재미 붙이게 되면은 또 재미있거든요, 핸드볼이. 그렇죠. 알고 네. 보면은 정말 핸드볼이 재미있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코트에 와서 또 이런 모습들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네. 많습니다. 이 몸으로 하면 더 재밌기 때문에요. 코트에 와서 보시는 것도 좋고 리그가 11월부터 시작하니까요. 아시안게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핸드볼 접해주시고 핸드볼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죠. 네. 물론 전국 다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일단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핸드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조만간에 지역에도 지금 뭐 현재 뭐 분교가 하나가 생겼어요. 수락에 네. 수락고등학교에서 지금 분교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넓게 더 번져 나가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는 기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핸드볼 하나 하나씩 배워 가시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도 느끼시지만 그 고비만 넘어서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 중에 계시잖아요, 여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항상 중계가 잡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못 온다고. 어떻게 3년 하는데 실력이 안 느냐고.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요. 체력도 좋아지고요. 핸드볼 하면서 체력이 안 늘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만 특히 또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도 격하고요. 네. 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또 체력적인 면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볼에 대한 장점을 계속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뛰게 되는 이번 경기에 뛰게 되는 홍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두 학교 선수들이 핸드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핸드볼 선수 출신들 입장에선 대견하시기도 할 거고요. 또 이 선수들의 모습들 보면서 좀 핸드볼이 좀 많이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많이 가져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을 또 이렇게 네이버 TV를 통해서 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우리 핸드볼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경기 아마 지금 시작하면은 양쪽 벤치도 아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 이분들 역시 감독님들도 역시 예전에 이 지금 뛰는 선수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저렇게 벤치에서 후배를 네. 양성하는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핸드볼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오는 것은 저분들의 또 노력이 또 아주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저분들이 지금 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핸드볼 협회에 또 이사직을 맡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각 곳에서 또 핸드볼 사랑을 직접 이렇게 또 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뛰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핸드볼의 전도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경기를 또 펼쳐줄지 또 많은 핸드볼 팬들이 또 기대도 되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요. 중계는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삼척실내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강원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8 핸드볼 코리아 대학 선수권 대회 2부 리그 경기입니다. 2부 리그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모든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고요. 이 경기에 따라서 우승팀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영남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정성현, 박진성, 박희현, 박상기, 황창현, 김혁주, 김유민, 임지섭, 이상인, 서정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홍익대학교 선수들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홍익대 선수들은 홍지석, 유태호, 박찬흠, 서영훈, 이웅이, 장권재, 김병건, 이순우, 윤희수, 위대건, 한종훈, 유선호, 이재현, 조승훈, 민경성, 그리고 안광희, 변재성, 엄태호, 이훈성 선수까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홍익대 선수들 네. 정말 인원이 많네요. 인원이 많은데 오늘 많이 오진 못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들 일정들이 있고 요즘 대학생들 상당히 바쁘거든요. 자, 그래도 공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와서 오늘 경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자, 지금 순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기에서 영남대학교가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우승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1무 1패이기 때문에 3위를 하려면 10골차 이하로 지면은 3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팀에게는 1등이냐 그리고 한 팀에게는 3등이냐가 걸려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은 경희대학교가 지금 모든 경기를 치르고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슈팅 넘어갑니다. 지금 또 여기 이 선수들은 연습할 때 또 왁스 아시죠? 네. 엘리트에서 이렇게 볼 잡을 때 찐덕거리는 그런 왁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시합일 때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절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조금 볼이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왁스를 쓰다가 안 쓰다가 쓰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놓쳤어요. 하지만 공 살아 있습니다. 이게 또 이틀 쓴다고 적응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도 왁스 묻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반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묻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네. 묻히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죠. 유럽 선수들이 좀 많이 묻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최근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유럽 선수들이 많이 묻히는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네. 안 갑니다. 중거리 슈팅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말 아마추어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 2번이죠. 예. 박진성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힘도 좋고요. 네. 뭐 거의 엘리트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잡아야죠. 자, 실책이 나왔고요. 자, 영남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검은색 유니폼인데요. 살아있어요. 슛 득점. 15번. 자. 15번 김혁주 선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두 번 만들어내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자, 이 2부 리그 경기는 전반전 20분, 후반전 20분 경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20분, 20분이 상당히 이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골키퍼가 잘 막아냈네요.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홍시우 네. 선수가 초반에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골키퍼 가까운 쪽으로 지금 슈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정찬 골키퍼가 잘 막았고 서정찬 골키퍼가 특히 오늘 끝난 경기에요. 오늘 오전에 끝난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잘 막아주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윙에서 슛 득점. 자, 쉽게 쉽게 지금 득점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상기 선수의 네. 윙에서의 득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윙에서 각을 만들어서 득점 내기. 저렇게 각을 넓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네. 각을 넓히는 상황이 보여줍니다. 들어갔어요. 싱글이 슛 들어갑니다. 홍익대 1번이죠. 자, 정재건 선수. 정재건 장권재 선수입니다. 홍익대 1번. 장권재 선수네요. 네. 93년생인데요. 93년생이면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권재 선수가 홍익대학교의 첫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이 나왔습니다. 오버스텝은 공을 가지고 세 발 이상 걸으면 안 되는 핸드볼의 그렇죠. 규칙이죠. 핸드볼이 또 오버스텝이 뛰어들어오면서 잡으면 스텝을 하나 더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영남대 선수들이 조금 좋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홍익대 선수들 그거에
굴하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익대 선수들은 물론 다 오진 않았지만 명단에 99년생, 2000년생, 1학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입생들이 네. 많네요. 네, 신입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팀이지만 뭐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생활체육대회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비 파울. 자, 같이 가서 일으켜주는 엄태호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네. 이어졌어요. 엄태호 선수에게. 홍익대학교 5번 엄태호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이 선수가 아, 브루이 걸렸고요. 리바운드 잘 잡아줬네요. 리바운드 잡았고 엄태호. 반대쪽 뛰어줘야죠. 자, 뛰어주는 선수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드리블 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수비 파울. 일단 어떻게든 공을 안 뺏기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17번의 김유민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쫓아와줬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네. 조금 앞쪽으로 드리블을 쳐야 되는데 제자리 드리블을 쳤기 때문에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드리블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렸어요. 아, 잘 젖히고 들어갔어요. 자, 엄태호의 득점. 두 번째 득점. 조금 전에 경고를 받았던 네. 엄태호 선수인데요. 아, 경고를 받았던 엄태호 선수 첫 득점. 엄태호 선수가 지금 홍익대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 두 경기 동안 8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96년생의 엄태호 선수의 득점. 3대 2. 자, 경기 초반 시작하기 전에는 영남대가 더 객관적으로 좀 많이 잘해 보여서 쉽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렇죠. 스코어 한 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 멀리서 골키퍼가 쳐냈습니다만 그 전에 파울. 지금도 강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붙어줬기 때문에 골킵 손에 또 닿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네. 박진성 다시 오른쪽. 자, 이번에 수비 피해서 슈팅 던졌습니다만 골키퍼 잡아냈고 골키퍼 공입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골키퍼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3대2 한 점 뒤지고 있는데요. 지금 홍익대학교 신입생 선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조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한국외대도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3위 가능성을 많이 높여놨던 홍익대입니다. 자, 그대로 멀리서 아이고. 던져봤는데요. 하지만 수비 파울이 먼저입니다. 홍익대가 만약에 이기면 잘하면은 2위 싸움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게 되면 골득실 좀 많이 2위 싸움 2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승자승이 먼저니까요. 잡았죠? 네. 자, 영남대학교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홍익대학교 만약에 승리한다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좋은 경기를 펼쳐서 10점 이상만 지지 않으면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홍익대 그리고 영남대는 두 골 이상만 이기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손수비 좋았고요. 리바운드. 자, 공이 혼전 루즈볼 따냈습니다. 찬스예요. 1대1 슛 득점. 골키퍼를 완전히 젖히면서 김유민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4대2. 자, 아무래도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퀵스타트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뒤쪽으로. 자, 때릴 수 있어요. 높아요. 네,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동작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피벗과 크로스로 인해서 중거리 슛이었는데요. 네, 유니스 선수였고요. 이번엔 슈팅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자, 영남대학교의 6번 선수입니다. 박희연 선수의 득점. 영남대학교는 지금 다섯 골 넣고 있는데 다섯 명이 골고루 지금 한 골씩 한 골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엘리트 팀이든 뭐 아마추어 팀이든 이렇게 골고루 득점을 해주는 팀이 좋은 팀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영남대학교 다섯 명의 선수가 다섯 골을 넣고 있습니다. 멀리서 던져봤는데. 좋아요. 저렇게 네. 시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장관제. 뭐 타이밍이나 던질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9분이 다 지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5대 2 석점 차. 자, 찬스예요. 하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전 플레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사람이 윙 수비를 완벽하게 브록을 해주면서 백에 있던 선수가 윙으로 가서 완전한 찬스였는데요. 조금
부정확했던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영남대학교는 전국체전에 체전 대표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더블 드리블. 자, 가로채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로채기하고 난 다음에 더블 드리블을 범하고 말았던 영남대학교 6번 박희연 선수입니다. 정말 이 눈, 머리로 알고 있는 룰과 실제 공을 그렇죠. 잡았을 때는 이게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막상 볼이 왔을 때 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동작. 네.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야만 그렇죠. 이제 익숙해지고 좀 쉬워지는 동작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는 오버스텝이 더블 드리블이 나오면서 공격권 내줬다가 슈팅 미스로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는 영남대학교입니다. 5대 2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리브리그 팀은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까지 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발에 맞았는데요. 손수비. 자, 손수비 인플레이입니다. 홍익대학교 공격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뛰어주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실수예요. 네, 패스도 나빴고 캐치하기도 조금 어려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초반에 잘 풀어갔던 그 차분함을 좀 가지고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면서 공격을 영남대학교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있기 전에 홍익대 선수들에게 이번에 중계 나간다고 그랬더니 조금 긴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정말 17번이죠? 네. 김유민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동작이 되게 좋았어요. 페인팅. 자, 몸을 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페인팅이 좋았고 바로 떴어도 좋았는데 네. 길게 흘러가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 살도 치고 들어왔고 득점. 자, 역시 엄태호 선수가 홍익대학교는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6대3 석점차. 11분 40초 지나고 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부 리그는 전반 20분 후반 20분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빠르게 경기를 할 수 없는 게 본인들이 느리다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라인 크로스죠. 네, 라인 크로스가 되면서 공격권이 턴오버 됐습니다. 예, 40분을 다 뛰려면 체력 안배가 필요합니다. 조절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뒤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그래도 홍익대학교 선수들 자, 이번에 파울. 홍익대 선수 네. 지금 슈팅 하나하나 시도는 홍익대 선수들 아주 좋아요. 이것이 골대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홍익대 선수들은 생활 체육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선수들도 많아졌고 리바운드 잘 잡았습니다만 라인 크로스죠. 라인 크로스. 영남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영남대학교가 대구 쪽에 있는 학교인데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학교인데 상당히 핸드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거기도 그렇죠. 하지만 지금 또 대구 쪽에서 또 붐이 일어났어요. 네. 지금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핸드볼 접연이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 슈팅은 골대 맞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강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거 아주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영남대 선수들은 좋아 보여요. 슛! 좋아요. 수비 허를 찌르는 장건재 선수입니다. 세레모니가 이 선수는 하나군요. 네. 위쪽으로 손을 그냥 번쩍 드는 거네요. 네. 딱 두 번 이렇게 치고 그냥 세레모니를 해버렸던 장건재 선수인데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점 차를 만들었고요.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6대4 13분 35초에 시계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양팀 모두 한 팀당 3게임씩 치러야 되고요. 그렇죠. 하루는 2게임, 하루는 1게임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 또 지금 방송을 한다니 좀 선수들이 좀 네. 어색한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괜히 얘기했나 봐요. 선수들에게 네, 네. 긴장한 것 같고요. 좀 더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조금 더 선수들이 실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아주 소심하게 조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우리 선수들 조금 더 활발하게 아주 활기찬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 또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아마추어 선수들, 2부 선수들은 이게 또 추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자료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추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중계 나간다고 할 때는 그렇죠.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또 인터뷰 잘하는 선수 인터뷰한다 그러면 더 긴장해서 오버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긴장을 풀고 두 팀이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오늘 두 번째 경기예요. 어제 한 게임하고 오늘 두 경기째를 치르고 있는데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슛 득점! 맞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영남대 선수 6번이죠. 박희연 선수가 네. 지금 어깨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수비가 오펜스 파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더 비켜주는,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을 허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오펜스 파워까지 잡아내면 뭐 핸드볼 정말 잘하는 거죠. 네. 자, 홍익대학교 석점차 뒤져있고 공격 다시 갑니다. 다시 뒤로 연결. 자, 엄태호 뒤쪽. 다시 엄태호 왼쪽 윤희수 1학년 선수. 놓쳤어요. 변재성 선수. 네. 캐치 미스고요. 좀 홍익대는 지금 엄태호 선수가 중거리 슛이 아주 좋거든요. 네. 중거리 위주 쪽으로 조금 공략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골고루 다 득점을 해주면 좋지만 피보 플레이까지 하네요. 김혁주 선수. 네. 피보 플레이 15번 김혁주. 자, 구력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혁주 선수는 예전에 좀 많이 보던 얼굴인데 네. 저렇게 빠져다니는 공간 이동이 또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생활체육을 좀 한 것 같아요. 김혁주 선수는. 8-4. 자, 지금 뭐 선수들의 학년이나 뭐 나이를 보면은 최소한 영남대 선수들이 2, 3년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대학 와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홍익대 선수들은 1학년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8-4. 대학 시절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인데요. 핸드볼을 접하면서 대회까지 나왔어요. 슛! 하지만 좀 약했습니다. 상당히 타점이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런 선수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아주 강한 슈팅이 나오리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키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특히 아마추어 가서는 더더욱. 좋아요. 강력한 슈팅. 지금 박진선 선수는 뭐 거의 엘리트급 선수의 네. 슈팅이 지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흔들고 던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목 들어가는 손목이 슈팅 때릴 때 들어가는 손목이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작전 시간을 홍익대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9-4 5점 뒤져있는 홍익대학교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김상석 감독이죠. 네. 민영태 코치. 김상석 감독은 지금 협회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제가 알기로는 OB. 그렇죠. 네, 대학 시절부터 핸드볼을 했었고 지금도 OB 멤버로 가끔 생활체육에도 나가서 경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후배들을 또 이렇게 또 팀을 꾸려서 또 나오기도 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시면 밥은 또 우리 감독님이 사셔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또 후배들 잘 이어가게끔 또 대선배가 또 이끌어주고 있고 이게 또 대학 동아리들의 또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영남대도 오늘은 벤치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영남대도 이렇게 선후배 관계들이 이렇게 있어서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학 시절에 좋은 추억도 쌓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하고 있는 이 생활체육 대학 2부 리그인데요. 요즘 생활체육과 이 엘리트가 통합되면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많아져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장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네.
아, 이번에 슛 강력했고 리바운드 잘 잡았는데요. 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금 계속 슈팅 찬스가 몸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 아, 실책이에요. 나가야죠. 자, 잡아야 되는데요. 어이고, 뛰지를 못했습니다만 심판이 다시 정정해주죠. 네. 위치 선정을. 홍익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심판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또 아마추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저희도 좀 중계할 때 좀 긴장을 좀 풀고 중계를 할 수 있고요. 자, 엄태호 선수. 아마 핸드볼 이렇게 오, 이번엔 수비까지 뚫어내면서 던져봤는데요. 파울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핸드볼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뛰고 있는 선수들 마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엄태호 슛! 자, 골키퍼 또 막아내네요. 정성용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익대 선수들이 일단 수비는 잘 피해서 슛은 잘 던지고 있거든요. 9대 4, 5점 차 앞서고 있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 선수들도 3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여차하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홍익대.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우승에 도전하는 영남대인데요.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또 박진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른쪽 왼쪽 한 곳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아주 번갈아 가면서 본인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 박진성 선수입니다. 네, 슈팅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 10대 4입니다. 6골 차. 자, 놓쳤는데요. 계속되는 공격 홍익대 선언을 해줍니다. 장관재 선수가 뒤로 연결. 자, 홍익대 선수들 다시 공을 만들어갑니다. 엄태호, 장권재. 자, 윙으로 이번엔 잘 잡았고요. 슛! 코스를 잘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각도를 넓히는 그런 슈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변재성 네. 선수. 잡고 가운데 쪽으로 스텝을 한 번 더 밟고 들어오는.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자, 10대 4, 6골 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반전은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성 선수가 왼쪽으로 다시 가운데서 이어봤습니다. 일단은 영남대도 여러 선수들이 잘하지만 박진성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자, 패스가 조금 좋지 못했는데요. 윙까지 공이 왔어요. 각을 만들었고 슛, 하지만 라인 크로스. 아, 아쉽네요. 자, 22번 선수가 라인을 밟았는데요. 지금 저희 명단에는 없어요. 이 생활체육 중계를 이렇게 가끔 하게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 명단에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다를 때도 많고요. 이번에는 못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었어요. 박진성 오른쪽으로 잘 줬는데 아이고. 놓쳤어요. 자, 박진성 선수 플레이가 이번엔 화려했는데 그렇습니다. 윙에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볼만 잡았더라면 찬스를 낼 수 있었는데 네. 많이 아쉬워하네요. 네, 하지만 시간 20분 더 남아있어요. 10대 4, 영남대학교가 6골 앞선 채 전반전 마무리됐고요. 잠시 뒤에 두 학교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삼척입니다.
네, 다시 강원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8 핸드볼 코리아 대학 선수권 대회 홍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2부 리그 경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10대 4, 영남대학교가 6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1부 리그, 2부 리그 함께 하면은 좀 이것도 괜찮은 대회 운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2부 선수들이 또 이렇게 중계 나가는 흔치 않잖아요. 네. 흔치 않은데 뭐 알기로는 뭐 거의 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또 이렇게 나감으로써 더 하고자 하는 또 의욕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런 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재밌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저변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생활체육관 선수들이 물론 경희대 선수들은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이랑. 그렇습니다. 많이 가르쳐주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볼 기회가 있으나 다른 학교 선수들은 정말 엘리트 선수들과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좀 친분도 쌓고 핸드볼도 배우고 또 엘리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또 잘하고 싶고 뿌듯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1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팀이 함께 경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부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남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이었고 홍익대학교가 검은색 유니폼이었는데 두 학교가 상당히 또 전반전에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보여주면서 경기를 했었고 자, 16골 차 그리고 10대 4 득점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영남대학교가 그래도 조금은 공을 많이 던져봤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 선수들은 뭐 모든 고르게 득점으로 네.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홍익대 선수들은 지금 두 명만이 지금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익대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뭐 영남대 선수들이 워낙 뭐 잘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또 아마추어들에서는 상당히 그게 또 심하게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가 오늘 한국외대 경기 때 주전 선수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또 아마추어 팀에서 한 명은 또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선수들이 좀 더 들어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홍익대학교. 하지만 또 재밌는 경험, 좋은 경험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남은 시간 재미있게 또 해줬으면 좋겠고 영남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고르게 득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박진성 선수가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던지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박진성 선수가 또 후반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영남대학교 2부 리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순위가 2부 리그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경희대가 2승 1무로 경기를 마쳤고 영남대학교가 1승 1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무 2패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1무 1패 이렇게 순위가 돼 있고 승점을 가지고 있는데 골득실로 지금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가 두 골차 이상으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승이고요. 홍익대학교는 10골차 이상으로 패하지만 않으면 3위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하게 되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남은 20분 이제 마지막 경기 2부 리그 전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끝까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야 또 재밌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대학생다운 또 치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뭐 홍익대 선수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지만 대학의 특유의 그런 치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펼쳐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핸드볼은 몸싸움하면서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이 됐고요. 후반전은 영남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왼쪽에서 수비를 합니다. 자,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가 있고요. 홍익대는 장권재 선수가 손을 들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중거리 슛! 자, 빗나갑니다. 저 강하게 한번 시도해봅니다. 네. 영남대 선수들이 뒤에서 공을 돌리다가 박진성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홍익대학교 들어가야죠. 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 오늘 뭐 영남대학교 골키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성현 선수.
장성훈 골키퍼가 경희대 경기에서는 5개 세이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가운데 돌파 슛. 자, 바깥이에요. 바깥 그물. 그렇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됩니다. 7m 들어가 줘졌죠. 네. 자, 심판도 순간 들어간 줄 알고 살짝 그렇습니다. 네. 득점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바깥 그물이었어요. 여기서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가 6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7m 들어가 조졌고요. 아!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코스는 알고 있었고 지금 워낙 뭐 강하다 보니까는 맞고 들어가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진성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 생활체육에서 골키퍼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그래서 생활체육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골키퍼를 뽑을 때 공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위주로 일단 1차 선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순발력은 일단 나중에. 자, 4대 11입니다. 아, 패스 잘 수비. 들어갔었는데요. 걸렸고 득점. 자, 수비에 걸리나 싶었는데 그걸 또 뚫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유민 선수입니다. 영남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들어가는 슈팅 자세가 지금 측면으로 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빠지면서 쓰는 손을 슈팅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 득점하는 엄태호 선수인데요. 자, 방금 엄태호 선수 득점하는 장면을 보신 분은 조금 느끼셨겠지만 영남대 선수들은 옆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홍익대 선수는 정면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정면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연습을 통해서 취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대 11 어쨌든 홍익대 선수들이 득점을 후반전에 만들어줬습니다. 김유민 다시 가운데로. 자, 바운드 해줬고 윙까지 왔습니다만 올라가지 못했고요. 자, 패스 게임을 하고 있는 영남대인데요. 자, 파울. 지금 영남대 선수들 패스웍이 아주 좋아요. 네. 패스 연결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패스 연결로 연결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박진성 선수가 페인팅 치면서 오버스텝이 됐습니다. 공격권 다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들어오면서 슛. 아. 골키퍼 정면. 자, 영남대 선수들이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 들어가서 때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홍대 선수들이. 다시 물러나는 홍대 선수들 그리고 영남대 선수들은 공격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영남대 선수들은 거의 지금 벤치에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골키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잘 줬어요. 슛! 득점! 또다시 피벗 플레이. 콤비 플레이로 네. 득점으로 이어가는 영남대학교 15번 김혁주 선수였습니다. 김혁주 선수 오늘 세 번째 득점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자, 잡혔습니다. 자, 핸드볼을 이렇게 기본기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번에 얼굴에 맞았어요. 지금 부럭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혁주 선수 점프를 해서 얼굴에 맞았어요. 자, 만약에 이게 엘리트 스포츠에서 점프하지 않는 상황에서 얼굴에 슈팅을 던졌다면 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레드 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점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또 아파합니다. 자, 하지만 또 잘 일어났네요. 자, 교체 선수가 마땅치 않은 영남대학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빼고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엘리트에도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교체해줄 수 없는 멤버가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네. 뭐 생활체육은 뭐 그렇다지만 또 이렇게 또 네. 엘리트 쪽으로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은 자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팀원이 한 20명이 돼도 각자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또 중거리 슛.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선수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조금은 핸드볼 선수로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기본기가 잘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잡았고요. 자, 바로 잘 막았고 리바운드 슛 득점. 자, 오랜만에 홍익대학교 득점.
3번의 변재성 선수네요. 네. 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도 뭐 슈팅 오버스텝이에요. 네. 이걸 지금, 보면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네. 잔발로 따다다닥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스텝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파 슛! 들어갔어요. 오, 골키퍼 얼굴 사이를 싹 스치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엄태호 선수인데요. 네. 골키퍼 좀 막기 어려운 코스를 공략했던 것이.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런 슈팅, 요런 각도가 진짜 저기를 던지고 싶어서 던졌으면 정말 잘 던지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웃겼나요? 그 연습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동량을 해서 듣기로는 골키퍼 얼굴 쪽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골키퍼도 사람인지라, 네. 얼굴 쪽으로 오면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많이 공략을 하긴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그렇죠. 하지만 또 그게 또 고의성으로 슈팅 때리는 그 모습은 또 심판들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퇴장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어떻게 잡아내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야구도 그렇잖아요. 이 데드볼을 맞출 때 타자가 일부러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어찌됐든 슈팅은 상당히 이번엔 잘 들어갔고. 그렇죠. 아까 얼굴 맞았던 김혁주, 네. 선수. 조금 쉬었다가 충격이 좀 완화되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본인도 뛰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이유인 즉슨 제가 또 이 생활체육 핸드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이 많이 없잖아요. 공식 대회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 핸드볼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핸드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덜 가셔도 들어오는 김혁주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입이 됐어요. 자, 지금 재밌는 장면인데요. 홍대에서 지금 장원재 선수가 박진성 선수를 맨투맨 막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슛! 막고 들어가요.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17번 김유민 선수도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그림 화면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그림은 엘리트 선수들이나 할 법한. 그리고 또 거의 초등학교에서 저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네, 자, 엄태호 선수의 득점. 엄태호 선수의 활발한 또 공격력이 또 이뤄지면서, 네. 득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다섯 골째를 기록하고 있는 엄태호 선수입니다. 96년생. 자, 경기를 잘해주고 있네요. 6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후반전. 7점 차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달려오면서 슛! 아, 선방했어요. 막았어요. 자, 천천히 천천히 일을 외치는 모습. 오른쪽, 자, 잘 잡았고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넘어졌습니다만 공 살아있습니다. 가로채기죠. 네. 자, 어찌됐든 박진성 선수가 핸드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의 움직임도 잘 파악을 했고요. 오른쪽 들게. 자, 하지만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남대 선수들인데요. 아, 이거를 또 파는군요. 지금 빈 공간을 아주 잘 찾아먹은, 네. 17번의 김유민 선수입니다. 김유민 선수가 살짝 영남대가 지금 경기 템포를 늦추나 싶었는데요.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8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지금 뭐 3위도 걸려있기 때문에 홍익대 입장에서는 점수 차를 더 많이 벌리면,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가 직전 경기 한국외대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일으켰는데 거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얻어맞았거든요. 이번에 코스가 좋았어요. 세리머니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장권재 선수 세 번째 득점. 9-16. 지금은 수비가 브록을 떠줬거든요. 이것이 골키퍼의 좀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코스도 좋았고요. 자, 9-16입니다. 가로채기 못했고요. 자, 엄태호 그럼 파울로 끊어냅니다. 경고 하나 받겠죠? 엄태호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경고가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2분간 퇴장이죠? 그렇습니다. 엄태호 선수에게 2분간 퇴장입니다. 전반전에 경고가 하나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명이 부족한 홍대인데요. 자, 홍대가 이 부족한 상황들에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홍대인데요. 박진성 뒤로
아, 이번에 강력한 슈팅 꿀대 맞고 나왔는데요. 박진성 선수 바로 앞으로 공이 떨어집니다. 다시 영남대 공격. 자, 이번에 좀 무리였어요. 자, 박진성 선수가 잡고 점프해서 돌면서 터닝슛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크게 빗나갑니다. 저런 슈팅도 웬만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기 힘든 네. 동작인데 아주 시원하게 잘 시도를 해줍니다. 자, 9대 16입니다. 7점 차. 자, 이번에 중거리 슛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잘 때렸는데요. 자, 성공 그렇습니다. 찬스예요. 공잘 잡았고 두명 수비를 젖히면서 어, 슛. 하지만 선방이에요. 골키퍼 정면 리바운드. 아이고. 자, 잡고 점프했으면 어떻게든 던져야 되는데 점프하는 순간 공을 놓치면서 본인도 당황을 하면서 6미 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네. 뭐 6미 라인 안으로 안 들어와도 뭐 저렇게 떨어지면 바로 오버스텝이 되죠. 저런 것이 또 아마추어의 네.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알고 있으면서도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 9대 16. 하지만 홍익대학교 이번 공격에서 득점하지 못했고요. 다시 박진성 중거리 슛 아, 골키퍼 선방이죠. 막았습니다. 자, 골키퍼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데요. 자, 놓쳤고요. 슛. 아, 자, 득점 들어갔어요. 인정이 되는군요. 자, 김혁주 선수가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력 있게 슈팅 때린 것이 네. 득점으로 이어갔네요. 9대 17. 이제 후반전도 약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승이 걸려 있고 한 팀에겐 3등이 걸려 있고 때론 2등도 될수 있는 1, 2, 3위가 모두 가능한 두 팀입니다. 퇴장당했던 엄대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9대 17. 자, 달려오면서 이번에 한번 템포를 죽였는데요. 수비도 속긴 했는데 수비가 뽑고 있는 손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순간적인 슈팅이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번 점프해서 템포를 죽이는 건 좋았는데 그동안에 점프력이 유지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지고 네. 수비와의 딱 타이밍이 맞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너무 패스미스. 높았죠? 자, 한번 나가 보나요? 자, 하지만 안전하게 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속도를 올리죠. 자, 들어갑니다. 슛. 7m 들어가서는 됩니다. 자, 이번에 홍익대학교 98번 윤희수 선수가 공간이 보여서 잘 뛰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과감하게 측면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할 수 있는 홍익대 기회. 오, 슛 들어갔어요. 득점. 장권재 네 골째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은 세레모니. 약간 세레모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멋있진 않아요.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약간 좀 죄송하지만 조금 나이 있는 분의 세레모니 같은 느낌. 이번에 호핑까지 오버스텝이죠?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호핑 점프까지. 하지만 오버스텝이 선언됐습니다. 김유민. 이렇게 보면은 영남대 선수들이 정말 운동량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대가 학교 교정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한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영남대였습니다. 자, 그만큼 또 선수들이 운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남대 선수들이 수비를 하고 있고 공격 홍익대. 아, 실책이에요. 자, 7점 뒤지고 있는데 실책. 자, 빠르게 많은 선수들이 몰고 나오는 영남대인데요. 찬스에요. 슛 득점. 자, 속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영남대학교 마무리 박희현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넘어졌는데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 백커트 하는 과정에서 좀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는 네.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20분, 20분을 뛰기에는 샌드볼이 상당히 힘든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몸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이
동호회 팀이다 보니까 이 교체 선수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뒤로 잘 접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다시 한번 슛. 아, 수비선 맞고 골키백 안깁니다. 자, 수비선 맞고 안겼고요. 10대 18 점수 8점 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대 김유민 공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김유민. 자, 들어갔다가 뛰어들어온 선수에게 하지만 놓쳤어요. 자, 공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금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홍익대 선수들이 잡을 수 있는 리바운드 볼은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성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박진성 선수가 중거리 슈팅 때리는 거 알고 있으면 좀 미리 나가서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거나 잡아주거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면서 네. 득점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싸움이 핸드볼은 허용이 되니까요. 이 공이 없을 때는 뭐 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잡기도 하고요. 그렇죠. 밀기도 하고 하면서 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잡았다가 놓쳤고 다시 공격 이어가는 홍익대입니다. 9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졌네요. 윤희수 가운데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학교의 김상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저희처럼 좀 계산을 좀 하셨나요? 열 골 차를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 경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거든요. 5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9골. 그동안의 홍익대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일단은 3위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외대가 1무 2패인데 골득실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무승부를 홍대랑 했고요. 홍대가 지금 1무 1패인데 마이너스 5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3위 싸움 아무리 뭐 내 팀이 나왔지만 3등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등수에 드는 것이 좋죠 아무래도. 네. 등수 들면서 또 학교 가서는 학교 돌아가서는 또 많은 팀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렇게 등수에 들고 또 학교에 가면은 또 핸드볼을 또 많이 또 알릴 수 있는 또 네. 계기가 또 하나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에 트로피 하나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 동아리를 또 모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 나가서 몇 등했다.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트로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반면에 기다리고 있는 한국 외대 선수들은 좀 더 속으로 긴장을 좀 할 것 같아요. 득점이에요. 작전 성공했어요. 엄태호. 완전한 이건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상석 감독이 작전을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를 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주무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던 홍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마추어에서는 작전을 알아도 막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잘 되는 건 그래서 더 계속해야 됩니다. 박진성 잡아야 돼요. 슛!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하지만 영남대 리바운드 잡았고 김유빈 호핑 파울로 잘 끊었습니다. 지금 홍익대 선수 지금 1번이죠. 1번 장권재 선수가 지금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놓칩니다 지금. 네. 발로부터 일단 놓치니까요. 자, 왼쪽. 자, 밀렸어요. 슛. 득점. 이거는 9미터의 네. 작전을 성공하는 영남대입니다. 영남대도 뭐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득점 루트, 득점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11대 20. 9점까지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자, 홍익대 입장에서 3위도 3위지만 이번 대회 앞선 두 경기에서 11점씩밖에 못 넣었거든요. 자, 최다 점수를 한번 또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들어갔어요. 장권재 선수. 장권재 선수 득점. 이번엔 세리머니를 안 하네요. 다섯 번째 득점입니다. 12대 20. 자, 이렇게 순수 동아리 이브리그 선수들이 핸드볼 또 즐기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멘트를 끝까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네. 부럭당하고 있는 장권재 선수인데요. 이것을 또 인수인계를 갖다가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이런 것들이 연습할 때 좀 힘들지만 연습해놓으면 더 핸드볼을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패턴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농구에 대한 재미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웃었죠? 가로채기. 자, 파울이 선언됐고 영남대학교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수비는 다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은 1차 저지 성공하는 홍익대. 자, 12대 21, 9점 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엔 수비 잘 막았습니다. 오펜스 파울. 아웃펜스예요. 잘 붙어줬네요. 네. 자, 오펜스 파울 만들어내는 홍익대학교 걸려들었던 박희현 선수입니다. 12대 21, 남은 시간 2분 20초. 2부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2부리그가 1부리그와 함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아, 놓쳤어요. 실책이에요. 네, 공간을 잘 봤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잘 가서 캐치가 잘 돼서 돌아서기만 하면 득점 찬스였는데 아쉽습니다. 안광희 선수가 잡긴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유빈 중거리 아, 슛! 골도 났고. 빗나갑니다. 김유빈 선수도 뭐 후핑 점프도 하고 중거리 슈팅도 때리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남대 선수들은 많은 훈련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운데 홍익대 공격 시도 슛! 수비 파울. 자, 저렇게 넘어져도 플레이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홍익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또 좋아요. 네. 그런 타이밍들에서 확실한 자신 있는 마무리만 있으면 좀더 득점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이고! 아, 들어갑니다. 이번에 타점이 상당히 높았던 98번 유니수 8번이죠. 선수입니다. 첫 득점이네요. 네. 유니 선수가 앞선 경기에선 두 골, 세 골씩도 넣었었는데요. 오늘은 첫 득점입니다. 2000년생.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중에 가장 막내입니다. 아, 아, 가로채기 가로채기! 성공했는데 이걸 또 뺏기네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붙여봤던 유니수 박진성 선수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40초. 점수는 8골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남대학교는 우승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김유빈 선수 득점. 아, 이번엔 김유빈 선수가 골키퍼 보고 던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골대 막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아주 슈팅 멋지게 나왔습니다. 저도 저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 골키퍼 정면 잡았고 끝까지 경기 아주 한 번에 속공 패스가 좋았습니다. 자, 아무리 할수 있네요. 속공 나가는 패스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10번 박상기 선수가 차분하게 마무리했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어허, 10점 차네요. 23대 13, 10점 차로 영남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제압하면서 2승 1무로 2018 핸드볼 코리아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익대학교가 어떻게 3위가 되는지는 좀 많은 변수가 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것 네, 상황을 같은데요. 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네. 상황에서 양팀 모두 아주 훌륭한 경기 해줬고요. 또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더 해야 할 네. 숙제들 가서 또 훈련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핸드볼 선수 출신들 많이 있고 또 도와달라면 상당히 흔쾌히 많이 도와주세요. 네, 혹시 핸드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핸드볼 학교로 연락을 또 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엘리트 팀한 경기, 그리고 아마추어 팀 2부 팀한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상당히 상반되는 경기였습니다만 좀 의미가 있었던 오늘 그렇죠. 중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1부 리그는 또 1부 리그대로 정말 멋있게 또 엘리트다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2부 리그 팀은 핸드볼에 대한 열정과 또 재밌는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선수들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또 핸드볼 협회에서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경기 하나하나를 정말로 협회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만들어준다면 핸드볼로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팬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보여 주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경기 아시안 게임에서 공중파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계속 사랑해 주시고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한 가지 더, 내일 아시안 게임 남녀부 4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 좀 힘든 경기일 것 같은데 응원이 필요합니다. 카타르와의 경기 내일 있으니까요. 우리 아시안 게임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중계 때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남은영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handball.